차 마셔. 이거 당신 좋아하는 히비스커스야. 응? 아까 그 동현 엄마랑 같이 들어간 거 그거 우연이야. 그 집 앞에서 만났어, 진짜야. 나 당신 다시 봤어. 어떻게 동현이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냐. 당신 정말 너무 고마운 거 있지? 진우 씨. 어.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. 나도 그래. 당신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. 그럼 우리 아이 가져요. 그 얘기는 끝났잖아. 1년 후에 갖기로. 당신도 동의했잖아. 그건 동현이 있을 때 얘기고요. 아니면 당장 동현이 데려와요. 동현이는 어떻게 갑자기 데리고 와? 애를 목줄로 잡아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. 그럼 어떻게 행복해져요? 무슨 말이야? 당신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. 동현이 본다는 핑계로 그 여자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? 아, 왔다 갔다는... 아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. 그럼 애가 다쳤다는데 안 가?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죠. 때마침 내가 동물병원에 있었기에 망정이지. 아님 나 몰래 새시크가 만났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임신을 하든지 당장 동현이 데려와요. 송주야. 아니면 내가 가서 데려와요? 그만 좀 해! 준호 씨, 난 가족도 다 버리고 준호 씨만 믿고 한국에 지금 있는 거예요. 준호 씨와 동현이한테 내 모든 걸 걸었다고요. 송주야, 제발 그만 좀 몰아붙여. 숨 막혀 죽겠어, 어?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정 떨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야. 정 떨어지면 어쩔 건데요? 이혼이라도 하려고요? 그게 아니라. 잘 들어요. 내가 준호 씨고 준호 씨가 나야.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요.